안녕하세요. 폭주자 라이더입니다. 새벽부터 비가 왔고요. 6시, 7시 정도에 처음 깼을 거예요. 그 다음에 계속 비가 오니까 창이랑 그 다음에 베란다 쪽을 통해서 쿵쾅쿵쾅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비가 하도 많이 내려갔고요, 오늘. 잠을 애매하게 못 잤어요. 그리고 어저께 녹화를 했었거든요. 엔젤스 쉐어 쉬라지를 어저께 찍었는데 찍고 나서는 설거지를 못하고 그냥 자거든요.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7시 좀 넘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설거지 거리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. 어저께는 고기 굽고 스파게티 만들어 먹었는데 그 뒤에 또 어머니가 주셨던 볶음을 좀 볶아 먹은 게 있어갖고 설거지 거리가 좀 되더라고요. 딱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설거지 거리가 쫙 쌓여있다. 스트레스 받죠.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죠. 오늘 먹고 내일 어저께까지 같이 설거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월요일 날에 뭐 원래 마시는 날이지만은 마실 확률은 좀 그나마 적어서요. 오늘도 맛있는 와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으로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, 페어뷰라는 회사의 고아추도 루암입니다. 염소가 이저리 뭐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고요. 빈티지는 2018년이고요. 그리고 가격은 한 15,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페어뷰라는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요, 패러디를 많이 해요. 특히나 론 쪽, 프랑스의 와인 생산지 중에 론이라는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요. 그곳의 와인들을 패러디를 많이 해요.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론 안에 속해 있는 꽃드 로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. 그 꽃드 로띠를 고앗 로띠 이렇게 했고요. 그리고 또 영화마저도 좀 패러디를 해갖고 데브라는 가드파더라는 그 영화를 고앗파더 그런 식으로 패러디를 했더라고요. 이 페어뷰라는 회사에 염소 농장도 있고 또 염소 치즈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고아시라는 그런 염소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묵직하면서 검은 과실류의 향이 되게 쨈미하게 나고요. 살짝 잔단감도 있네요. 얼씨한 향도 좀 나고요. 알코올 향도 아직까지는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. 산도는 중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탄닌감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예요. 재밌는 게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레드 블렌드인데요. 블렌드라는 게 두 가지 이상의 포도를 섞은 걸 의미해요. 아까 이 고아추도 로암이 꽃드 뒤 론이라는 그 지역을 패러디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블렌딩마저도 그 지역을 따라했어요. 보통 론 남부 쪽의 와인 중에 그르나슈라는 품종, 쉬라라는 품종, 그리고 무드베르, 생쇼 이걸 메인으로 해서 블렌딩을 많이 하는데 이 와인도 그렇게 따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와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피노타지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명한 포도 품종을 같이 넣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걸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더 론 지역에 비슷한 와인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. 이 와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와인입니다. 약간 한약 냄새도 올라오고요. 감초, 민트 그런 향들이 올라와요. 제가 론 와인은 그렇게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. 론 와인 자체가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. 변화도 많고 시간을 두고 마시면 그런 변화가 더 복잡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딱 즐기진 않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걸 닮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잠깐 동안에 되게 변화가 많네요. 재, 브레탄 재, 그리고 정향이라고 우리가 치과 가면 나는 그런 향도 있어요. 꽤 복잡해요. 그래서 15,000원짜리지만은 막 편하게 마시기 좀 그런데 아예 모든 걸 잊고 그냥 편한 술이다 이렇게 마실 수도 있는 반면 뭔가 찾다 보면은 되게 복잡하네요. 예, 그러니까 즐기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, 이 와인은.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흑인 차별이 되게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페어뷰 와이너리는 그런 흑인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개선 사업 그런데 사회 환원 활동을 하는 걸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. 참 괜찮은 와이너리인 것 같아요. 오늘 먹는 안주는요, 메인 요리는 삼계탕입니다. 원래는 홍두깨 칼국수라는 데서 수제비를 사 먹을까 그랬는데 동대문역 주변에 되게 싸게 음식을 파는 데가 많거든요. 거기 삼계탕이 6,000원이라 그래갖고 한번 사와봤어요. 근데 대박이네요.
밥도 이만큼 주시고 김치를 제가 반을 덜어놨거든요. 이거 꽉 차게 주세요, 김치를. 그리고 요거는 비비고 만두. 종종 등장했죠? 닭의 자태가 아름답습니다. 인삼도 들어있긴 하네요. 사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잔단감이 있어갖고 그게 좀 걸리적거리긴 해요. 아주 살짝 있는데 피망향도 또 나네요. 되게 복합적이에요. 아무래도 블렌딩을 잘한 것 같아요. 아무리 저가 와인이라지. 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비비고 만두는 뭐 믿고 먹는 거니까. 저 비비고 브랜드랑 상관없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그분들의 추천 받아서 먹다 보니까 좋더라고요. 방금 말씀드린 그 잔단감 때문에 원래 살려고 했던 수제비랑 먹었으면 오래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오늘 단백질을 왠지 못 먹은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거든요. 밥도 딸려 나올지 몰랐는데 와, 밥도 딸려 나오고 참 괜찮습니다. 오늘의 BGM은요 아텐션이란 밴드의 피닉스 라이징이라는 앨범에 있는 베리아 51이라는 곡입니다. 아텐션이란 밴드는 유명한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성 밴드예요. 되게 재밌는 게 정식으로 결성된 게 1996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25년 정도를 활동하고 있는 거죠. 1996년에 결성하고 2005년에 해체한 다음에 2016년에 다시 결성을 했거든요. 뭐 중간에 공백기가 10년 정도 있긴 한데 그래도 되게 신기한 거죠. 프로젝트성으로 잠깐 뭉쳐서 앨범만 만들고 그런 밴드거든요. 뮤지션들이 대단한데요.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키보드에 비탈리 쿠프리가 있고요. 그리고 보컬리스트는 로얄 헌트에도 3대 보컬리스트에 제작을 했던 존 웨스트. 그 기타리스트는 제가 잘 몰라요. 베이시스트 케빈 초운이라는 또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. 드러머가 마이클 테레나인데 이분은 뭐 엄청나죠. 웨이지라는 독일의 슬래시 메탈 밴드도 있었고 악셀 루디펠이라고 하는 딥퍼플스러운 음악을 하는 밴드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비전 디바인이라는 이탈리아 밴드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또 독특한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슬래시 메탈 밴드인 다운헬의 앨범에도 참여를 하셨어요. 사실 앨범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 에리아 51 같은 경우는 막 아주 테크니컬하거나 큰 임팩트를 주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베이스 라인이거든요. 키보드 솔로, 기타 솔로가 나올 때 베이스 라인의 사운드라던가 되게 멋있어요. 잔잔하면서도 그 안에 기교가 포함되어 있고 강약 다 들어있고 터치 자체가 되게 뭉글뭉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이 앨범에서 베이스를 담당했던 케빈 초운이라는 분은 뭐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거는 토니 맥칼파인의 바이올런트 머신일 것 같긴 한데 마그니튜드 9이라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고 아까 제가 이 곡을 좋아한 이유가 솔로가 나올 때 베이스 라인이 되게 멋있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솔로가 두 번 있는 곡이에요. 중간에 일반적인 키보드 솔로와 기타 솔로가 나오고요. 또 후반에 다시 한번 비탈리 쿠프리가 튀고 싶었는지 엄청난 솔로를 또 들려줘요. 베이스 라인은 똑같은데 둘 다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좀 별개의 얘기인데요.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체리블렛이라는 그룹이 있고요. 그들의 Q&A라는 곡이 있는데 뭐 당연히 뭐 댄스 노래인데 거기 베이스 사운드가 정말 멋있어요. 듣는데 와 아이돌 그룹인데 이렇게 쫄깃쫄깃한 베이스 사운드를 갖고 있구나. 전 되게 놀랐어요. 베이스 사운드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뭐 재미삼아서 체리블렛의 Q&A라는 곡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개인적으로 베이스 사운드가 상당히 좋았고 몽환적, 몽롱함 그런 것까지 느꼈던 이 아텐션의 Area 51이라는 곡은 오늘도 본문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뭐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이렇게 복잡한 스타일. 그런데 다양한 향기와 느낌을 줬던 이 Fairway 고아츠 두 로암.
재미있는 데일리 와인을 만나서 저는 좀 반갑네요. 제가 즐기진 않더라도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나름 반가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